거제도에 위치한 보육시설인 애광원. 지적장애인들이 재활치료와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꽃피우고 있는 따뜻한 삶의 터전이다. 1952년 전쟁 고아들을 위해 애광원을 설립한 김임순 원장. 장 박사와의 인연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 참혹한 현실은 차마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 섬에 갑작스럽게 발병한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의 불씨가 꺼져갔던 것이다. 한 달에 20명이 죽었어. 그래, 아무도 어떻게 돌봐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 보사부 장관이 왔어요. 왔을 때 내가 그랬어. 서울 어느 동네에서 개가 20명 죽어도 말이야, 난리가 날 텐데, 우리 섬 사람들 20명 죽었는데도 보사부에서 뭘 하느냐 말이야. 대책을 안 세워주고 병원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랬거든. 위급한 상황에서 김 원장이 생각해낸 사람은 바로 장기려 박사였다. 장기려입니다. 원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선생님, 어떡해요? 여기 거제도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다 죽어가요? 여기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제가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야죠. 사람 살리는 일인데 멀다고 안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갈 동안에 환자들 잘 돌봐주십시오.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140km의 거리. 당시에는 반나절이 넘게 걸리는 배가 교통편의 전부여서 풍랑이라도 일면 무인도에 정착할 수도 있고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멀고 험한 길이었다. 아프셔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금방 오신대요. 예, 선생님 금방 오실 거예요. 금방 오셔요. 아유, 언제 맞아요. 선생님. 원장님.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 우선 환자부터 보죠. 먼 뱃길에 피곤함도 잊은 채 바로 환자들을 보살핀 장 박사. 거제도 전역에 죽어가는 많은 전염병 환자들이 그의 치료를 통해 살아날 수 있었다. 늦게 오셔가지고 저녁에 오면 밤에 사람들 수술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 그리고 아침에 나가시는 거야. 물론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받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애강원에 와서 장 박사님한테 수술받고 난 사람들은 말할 수 없지. 그 제자들도 와가지고 나중에는 입이 인후과까지 레지던트들 여기 보내가지고 말이야. 전염병이 물러간 뒤에도 30년 동안 한결같이 거제도를 찾았던 장기려 박사. 오랜 세월이 무색할 만큼 빛을 바래지 않았던 그의 사랑은 생명을 위해 목숨까지도 걸었던 사랑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사랑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